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을 담당한 성균관대학교 이상구 교수입니다.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. 넷플릭스, 아마존의 상품 추천 시스템, 또 인공지능 음성 비서인 시리, 바둑 최강자를 모두 이긴 알파고 마스터, 최근 CES 2020에서 선보인 네온 등과 음성인식, 얼굴인식 및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, 더 나아가 기계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어 이해 및 생성을 목표로 하는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. 이번 시티 금융그룹 대한민국 언론인상 대상을 받은 수학이 세상을 바꾼다 시리즈에서 반복하여 언급되었듯이 이 모든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면에 수학 이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다양하고 힘든 일을 우리 대신 실제로 해줄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. 공장, 도로, 심지어 집에서도 로봇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,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이 직장에서의 우리 업무까지 대신하게 되면 우리는 출근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.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에게 영구적인 실업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인지, 그리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본 강의에서는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인공지능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본 원리에 필요한 수학적 기초 지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.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이 필요한데, 우리는 파이썬 기반의 무료 클라우드 컴퓨팅 도구를 이용하여 무료 웹 콘텐츠, 무료 실습실을 제공하며 전자 교재와 강의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인공지능과 기초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. 같이 하게 될 여러분을 크게 환영합니다. 강좌 운영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오피스 아워는 목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32304 연구실에서 가질 것이며, 이메일 또는 전화 또 아이캠퍼스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시면 바로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. 다른 시간에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질문하시고 또 전화로 문의하셔서 시간을 맞춰서 만나면 면대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본 강좌 학습을 위하여는 자기 학습 시간이 필요한데, 예습과 복습에 각각 수업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충분할 것입니다. 교재는 교보문고 퍼플에서 2019년 12월에 출판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, 저와 제 포스닥인 이재하 박사가 완성한 최근에 발간된 책을 활용하시면 되고, 전자책으로 여러분들이 아래 주소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고, 또 교보문고에 주문하셔서 구입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교재 내용은 파트 1, 행렬과 데이터 분석, 파트 2, 다변수 미적분학과 최적화, 파트 3, 확률 통계와 빅데이터,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, 이렇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평가 방법은 출석 10%, 과제 10%, 중간시험 25%, 그리고 PBL 보고서와 기말시험이 25%, 그리고 참여 및 토론이 15%, 발표 및 기타가 15%로 100% 구성을 이루게 될 것이며, 구체적인 내용은 파트 1에서는 선형대수학을 중심으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까지 커버될 것이고,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미적분학 내용 중에서 그 다변수 미적분학과 편도함수, 그다음 뉴튼스 메소드, 그다음 극대 극소,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, 그다음에 중적분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. 그리고 파트 3 확률과 통계에서는 순열 조합에서 시작돼서 확률 변수, 또 이산 확률 분포, 연속 확률 분포, 그리고 공분산과 상관계수 등을 커버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파트 1, 2, 3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파트 4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, 여기서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, 다음에 인공신경망 등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.